경찰이 잡아가진 않습니다. 자, 먼저 목표는 첫 번째 단어 카드 목표는 뭐예요? 읽고 뜻말할 수 있으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카드 목표는 뭐예요? 문장 카드 목표는 읽고 뜻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똑같네요. 맞습니까? 뜻이 없었어요? 못 봤어요? 뜻?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시작합시다. is. 뭐 기억나는데 뜻을 얘기해줘 봐. is 뭔 뜻이래? 선생님 설명해 줄 거니까. 일단 네가 뭘 내놔야지 나도 너한테 뭘 내줄 거 아니야. is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 밑에 카드 밑에 뭐가 있었냐 이거 아니야? is 밑에 뭐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어, 그래 뭐 아무거나 얘기해 봐. 그것 is 요 밑에 뭐 그것이란 말이 들어있던가요? 그러면 그래서 뭐 선생님은 세워라 내워라 할수 없으니까 이건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 될 때도 있고 이런 뜻이 될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나중에 뭐 이거 뭐 am 하고 is 하고 are에 대한 얘기야. 이거 학교 영어 할때 많이 봤을 걸? am is are. 아, 본 적이 없어요? I am happy 이런 거본적 없죠, 재빈이? 아, 근데 왜본적 없대, 아까는? 어?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냐? He is in the room. 이렇게 쓰였을 때, 이 is가 있다란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In the room이 무슨 뜻이길래? 그방 안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is는 누가 뭐 한다? 그가 있다. 어디에? 인더룸에. 이렇게 이럴 때 is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he is a student. 스튜던트가 학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is의 뜻은 이다라는 뜻으로 쓰였단 말이야. 뭐 이렇게도 쓰여요. He is tired. Tired 하면 피곤한이라는 어떤 시인데. 이렇게 합치면 요 뜻으로 쓰여서 피곤하다가 됐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뭐 기억이 나야지. 뭐라도 기억이 나도록 하는 게첫 번째 목표야. 오케이. 그다음 핀. 핀은 뜻이 핀이죠. 핀. 쉽죠. 뾰족한 거, 찔림 아픈 거. 그다음 인. 인은 뭔 뜻이래요? 그리고란 뜻이야? 예, 요 밑에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게 있었나요? 어때요? 그럼 뭐가 있었나요? 뭐, 중얼중얼중얼 하지 말고 말을 하세요. 어? 아, 어차피 모른다. 이걸 하는 게 목표야. 이 중에 이걸 다 하라는 얘기 아니고 뭐라도 기억나는 걸 얘기하라 그랬어 내가. 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인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인더 박스 하면 뭔 뜻이 된단 말이야? 인더 박스 상자 안에 이란 뜻이란 말이지. 뭐 이럴 때 인이 쓰인다고. 더 박스 하면 그 상자 이런 뜻인데 In the box 하니까 그 상자 안에 이런 말이 됐단 말이야. 그 상자 안에. 오케이. 자, 채빈아, 이건 기본이야. 너몇 학년? 4학년이면. 이런 거 이제 할수 있어야 되는 학년이야. 그럼, 원래는 이건, 원래는 거꾸로 해서 내가 보여줘. 한글 보여주고 영어 말하라 그래요, 원래는. 그럼 얘는, the, 뜻은,
그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뭔 소리야? The tree 하면 이거 뭔 뜻이란 말이야? The tree. 트리가 뭔 뜻인지 얘기해줘야죠. 바로 그 나무, 딴 나무 말고 그 나무. 맞습니까? 딴 나무 말고 바로 그 나무. 더가 이런 뜻이고요. 다른 나무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 말이야. 그거 할때 쓰는 더. 그다음 and. And 그리고 이거 and 우리가 왜 공부할까? 너가 있잖아. 어제 연습할 때 이거 이런 거 봤지? 어? 이게 뭐였어? Can and team이 뭔 뜻이었어? Can과 그리고 team이었지. 어? Is 왜 하는지 알아? Is 왜 하냐면 어제 보던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 The pin is in can이었나? 뭐 이러고 있었지. 어? The pin is in can. 아,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The pin is in team. 그래. The pin is in team. 이런 거본 적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이게 무슨 뜻이야? 그 핀이 뭐 한다? 있다. 어디에 있다? 팀 안에 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내가 얘기했어. 팀이 핀에 찔렸다는 뜻이라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있고, 이거 지금 단어, 이것도 다 나오고 있지, 이거. 그래서 문장하고 단어하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문장을 읽지 말고 이러이러이러한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뜻이 됐으니까 아이 단어의 뜻은 이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날 공부할 때어 맞네 단어 선생님이 그 다음 뭐내 선생님이 이 단어 바로 합니까? 통 문장하고 나서 단어 세트 합니까? 문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어 세트 계속 반복되는 거 눈치챘어요? 오케이. 그 속에 들어있던 게 이런 뜻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공부입니다. 그 다음 얘는 run 뜻은 달리다 라는 뜻으로 책에 쓰였었죠. 달리다 run. Run. 그래서 책에 뭐가 나왔어? run can run 나왔죠. run can run can 도망가 도망가 이러면서 됐습니까? run team run이야. run can run 아니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통 문장. 그러면 이제 채비가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늘 통문장 하지? 그렇죠. 근데 봤더니 좀 이따 뭐가 있어?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게 단어네. 이 속에 있는 이 문장 속에 있는 단어가 여기 있겠지. 이거랑 이거랑 한 묶음이잖아. 이거랑 이거랑 한 묶음. 맞나? 자, 읽고 뜻. Okay. 그래서 Dan has fun. 선생님 따라 읽으란 말이야. 선생님 소리를 내면 Dan has fun with dad. Dan has fun with dad. Okay.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with이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란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앵무새처럼 넌 앵무새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아, Dan has fun with dad 그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wish이 이런 뜻일 것 같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그런 게 단어장에 나오겠지. 뭐뭐와 함께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가 생각했던 그 뜻이 맞는지를 보고 맞았으면 기분 좋아하고 틀렸으면 익히면 되겠지. has fun은 무슨 뜻일 것 같아? have fun하고 똑같은 뜻이야. has fun하고 have fun하고. 그러면 has fun이 뭔 뜻이겠어? 그러면 Dan 즐거운 시간 이릅니까? Dan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 이릅니까? 이거는 뭐뭐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하다시야. 예,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오케이, 자꾸 have라고 발음하는데 has입니다. 다시 보여줄까? 이게 have인지 has인지. Dan has fun with da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한 문장. Dan drew a picture. 오케이, 그럼 네가 읽은 거 하고 원어민 발음하고만 비교해서 그 듣고 따라 읽어봐 이번엔. Dan draws a picture. Dan draws a picture. 뭐래? Dan draws a picture. 뭐 이런 거 이런 거.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고, 아, 소리 내고 있고, 그 다음 얘가 무슨 소리 낼것 같아? 오케이. 얘 드로우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 얘 드로우라고 하는지, 드로우즈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Don draws a picture. Don draws a picture. Don draws a picture. 자, AW는 내가 몇 번째 지금 채민이한테 설명하냐면, 많이는 안 했지만, 벌써 네 번째 설명한다. AW는 O 소리 납니다. O가 아니고, Don draws. Don draws.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 것 같아? Pick. 얘도 소리를 내줘야 될거 아니야? Pick. 얘는 무슨 소리 낸것 같아? 이게 다 뭐였니, 채비랑? Picture, picture. 다시 들려줄까? Picture. 뭐라고 하는지? Don draws a picture. Don draws a picture. A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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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무슨 소리네? 아니, 얘만 물었다. Chair 소리네, chair. Picture. 전에 너책할때 이거 나왔어. 이거 뭐였어? 뭐라고? 피크닉, 픽, 피처. 오케이, 단 들어서 픽처. 뭔 소리예요? 오케이, 단이 그린다 무엇을? 어 픽처를. 그래서 뭐였더라? 오케이. 여기 이거 어디 팔아먹고 없네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케이. 이거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 그랬어. 그냥 단은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단이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당연히 한국 사람은 없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거 굳이 밝힌대. 어? 몇 개를 그리는지 굳이 밝혀야 속이 시원하겠대. 그래서 여기 어를 안 쓰면 영어 문장으로서는 틀린 문장이라고.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어? 처음 들어봅니까? 얘가 뭐였다고? Don draws a picture. 예, 계속해서. 오케이, 맞든 틀리든 읽어. 뭘 자꾸 쓰려고 그래? 아야, 쓰는 거는 지금은 아니야. 그건 네가 아까 연습할 때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맞든 틀리든 읽어. 오케이, 들어보세요. 거의 맞았어. Donna digs in the dirt. Donna digs in the dirt. 잘 들어, 일단. Donna digs in the dirt. 한번더 들려주고 이제 네가 바로 따라 하는 거야. 이걸 쉐도잉이라고 해. Donna digs in the dirt. 그러고. Donna digs in the dirt. 오케이. 자, 얘 다시 잘 들어봐. 얘 뭐라고 하는지. Donna digs in the Donna digs. Donna digs. Donna digs in the dirt. 뭐라고? 데니로 들려? 데니? 도니로 들려? 도니? 더니? 더니? 아니야, 도니. Donna digs in the dirt. 도나! 도나 이런 것 같은데 도나 딕스! 도나 딕스! 도나 딕스! Donna digs. Donna digs. Donna digs in the 뭐요? dirt. 뭐라고? Donna digs in the dirt. 오케이, Donna digs in the dirt는 뭔 소리예요? 흙 속에 뭐가 들어있나 봐. 맞습니까? 뭐였더라? 그렇죠. Donna digs in the dirt 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파닉스 할때 배웠던 게 뭐냐? 이게 무슨 소리 낼까? 그렇죠. or 되고 있지. 그러니까 do, or, to, dirt가 된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아 참, 얘는, He's playing with
오케이. 지금 채빈이가 보면은 이런 거 그냥 무시해버려. 여기까지 소리 뭐야? 플레이. 근데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 오케이. 알면서 왜 그냥 무시합니까? 오케이. 중1 때 이런 거 무시했다가 다 틀려. 알았어? 오케이. D plays with her dog. D plays with her dog.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두번더 듣고 쉐도잉 할 거야. D plays with her dog. D plays with her dog. D plays with her dog. 그렇죠. D plays with her dog. With her dog. 빨리 하면 with her dog. With her dog. With her dog. With her dog. 뭔 소리예요? 그렇죠.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Very good. He plays with her dog.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면서 이제 her가 무슨 뜻일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 her가 무슨 뜻일까? 어? dog은 뭐알 테고 무슨 뜻인지 알죠? 됐습니까? 윗이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오케이. 그런 거 하는 게 공부야. 어? 그냥 뭐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요렇게 하고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아까 전에 봤던 거 중에서 뭐 dig이 무슨 뜻일까? dirt가 무슨 뜻일까? in the dirt는 무슨 뜻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공부인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이게 뭐였더라? 이었고요. 다음. 오케이. 두번 듣고 쉐도잉. Dina does a cheer. Dina does a cheer. 그렇죠. Dina does a cheer. 아까 채빈이가 정확하게 잘한 거죠. 오케이. 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이 CH는 그래서 이거 다 합치니까 cheer고 얘는 다 합치니까 Dina does a cheer. 됐습니까? Dina does a cheer. 따라 읽어볼까요? Dina does a cheer. 이제 뜻은 무슨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채빈이 혹시 치어리더가 뭐 하는 애들인지 알아? 치어리더? 그렇지. 응원.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런 뜻이었어. 얘가 뭐였다고? 그렇죠. 디나 does a cheer가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 얘는 무슨 뜻일까? 얘는 뭐 하러 왔을까? 얘는 무슨 뜻일까? 이거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게 공부했다는 게 공부가 아니고 선생님이 이거 외워, 이거 외워, 이거 외워. 응? 이거 왜안 외웠어? 이게 공부가 아니고요. 채빈이가 아 이거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음 날 이제 뭐야 통문장 카드 끝나고 나서 뭐야 단어 카드 나왔을 때어 맞았어 내가 생각했던 뜻이 맞았어 이게 공부라고요. 아 틀렸네. 이거였구나. 네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야. 계속해서 얘는 뭐였더라? 그렇지. Dina does a cheer. 봐봐. 채빈이 똑똑하게 선생님이 아까 여기 아까 한번안 넣어서 혼났 뭐야 이거 선생님한테 뭐야 그거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빼놓고 넣잖아.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할수 있잖아, 다. 자신감만 가지면 돼. 그리고 틀렸을까봐 걱정하고 소리 안 내는 게더 나쁜, 안 좋은 버릇이라 했어. 알겠습니까? 자, 두번 듣고 쉐도잉 합니다. Dennis dives on the slide. Dennis dives on the slide. 한번 더. Dennis dives on the slide. Dennis dives on the slide.
봐,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말이야. Dennis Dimes. Dennis Dimes. On the slide. On 그렇죠. 오케이. 여기 보면 이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the slide. 그렇죠. 여기 아이도 아이. 그래서 얘 slide dives. 얘 Dennis 하고 있어. Dennis dives on the slide. Dennis Dimes on the slide. 그렇죠. 뭐, 너는 채빈이 지금 최고 좋은 영어의 보양은 많이 소리내 있는 거야. 오케이. 얘는 근데 뭔 소리일까요? 데니가 타이밍한 데니가 물속으로 빠진 그렇죠. 뭐 워터파크 갔나 봐. 그렇지. 데니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그렇지. Dennis dives on the slide. 오케이.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말이야. 계속해서 너는 틀릴까 봐 겁내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 알겠습니까? 막 소리 내 그냥. 맞든 틀리든 이거 그냥 까짓 거. 다 맞게 잘 읽으면서 뭐 맨날 이게 뭐였더라 하고 있어. 잘합니다. Debbie likes. To dance. Debbie likes to dance. Okay, 두번 듣고 섀도잉. Debbie likes to dance. Debbie likes to dance. 뭐라고요? Debbie likes to dance. 그렇지. Debbie likes to dance. 이건 뭔 소리예요? 데뷔는 춤을 추는 걸 그렇죠. Debbie가 likes 한다. To dance를 읽고 있네. Okay, 그래서? 그렇죠. Debbie likes to dance. 오케이,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가르쳐주면 댄스의 뜻은 춤추다야. 얘는 춤추다인데 요런 걸 보고 하다시라고 나중에 선생님이 또 설명할 거야. 많이 막 귀에 딱지 않도록 들을 거야. 근데 이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 앞에 to를 넣으면 이렇게 바뀌어. 바뀔 때도 있어. 다른 뜻이 될 때도 있지만 춤추는 것.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춤추다를 좋아해. 춤추는 것을 좋아해. 그렇죠. 춤추다를 어떻게 좋아해? 춤추다를 춤추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댄스 앞에 투가 있는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두번 듣고 섀도잉. Dave draws in the car. Dave draws in the car. 한번 더. Dave draws in the car. 뭐라고요? Dave draws in 오케이. 자, 얘가 좀 다른데. 알겠습니까? 한번 잘 the 들어봐. 잘 들어봐. Dave draws in the car. Dave draws in the car. 뭐래? Dave. 그래, 데이브잖아. 얘가 왜 데이브냐 하면 얘가 무슨 소리 냈기 때문이야. A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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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에서 A 소리 냈네. 얘는 뭐 된다 그랬어? AW는. 오,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 R. 그래서 Dave draws in the car라고. Dave draws in the car. 뭐라고요? Dave draws in the car. 오케이. 그래서 무슨 소리 뜻일 것 같아? Dave draws in the car. 아까 in 어디서 본적 있지 이거? 어? 아까 in이 무슨 뜻이었어? 이 인이 뭔 뜻인지 아까 했잖아. 아까 핀 하고 뭐 앤드 하고 인 하고 더 하고 했잖아. 인이 그때 뭔 뜻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그렇지. Dave draws in the car. Dave draws in the car.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hat does Dina play? 오케이. 그러면 얘가 아이가 E 소리 낸 건가? 디너? 오케이. 아이가 A가 E 소리 낸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극히 드문데. 한번 두번 듣고 쉐도잉 합니다. What does Dana play? What does Dana play? 디너라고 들려? 네 귀에는? What does Dana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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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es Dana play? What does Dana play? What does Dana play? What does Dana play? What does Dana play?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Dana. 다시 한번 들어볼래? What does Dana play? 뭐래요? What does Dana Dina라고 안 들리는데 play? Dana.선생님은? Dina. What does Dana play? 뭐라고요? What does Dana play? 그렇죠. What does Dana play? 뭔 소리예요? Play. 뭐 하고 노니? Play가 놀다니까. Dana는 뭐 하면서 노냐 이 말. What does Dana play?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What does Dana play? What does Dana pl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plays dress up. 오케이, 얘또 무시했네, 그치? She plays dress up. She plays dress up. She plays dress up. 뭔 소리예요? 그러면 몸에다 드레스를 오케이, 그녀가 드레스업 놀이를 하면서 논다는 얘기인데요. 드레스업이 뭐 어떻게 하는 놀이일까요? 엄마 옷 꺼내가지고 막 입고 이런 거. 드레스 뭔지 알죠? 드레스. 그치? 드레스업이 막 옷을 차려입는 걸 드레스업이라 그런 거야. 막 엄마 옷 중에 뭐 이상 뭐뭐뭐 꺼내가지고 나는 뭐 공작 부인이야 뭐 이러면서 노는 거 있잖아. 길어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데이나 키가 얼마나 어느 정도 네가 알아 몰라. 어? 애기가 해주신대요. 오케이. 그래서 자, 채빈아. 선생님이 봤을 때 네가 청각 집중력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그걸 뭘 보고 하냐면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전에도 선생님이 좀그 알고 있었는데 뭘 들었을 때 에이 에아어오우에우와우유요예 이것들이 구분이 잘안 되는 것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같아. 아니 책을 많이 그 무작정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는데 근데 시간은 좀 걸리긴 해. 근데 그중에 일단 뭐 이런 거 한번 해봐. 그 노래 있잖아, 노래 가요든지 가요 같은 거 듣고 걔가 말한 거, 그러니까 뭐좀 요새 아이돌 노래는 뭔 소리 하는지 조금 어려워. 막뭐뭐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좀 그렇고 뭐 그런 거뭐 듣고 있잖아. 듣고서 걔가 뭔 말했는지 적어보기 뭐 이러잖아. 아니면 팝송 같은 것도 너 팝송 용어를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방송 많이 해줬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렇고 그냥 무작정 들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팝송은 너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꼭 팝송이 아니라도 뭔가를 너가 자꾸 듣고 따라 말하고 듣고 따라서 쓰고 쓰는 건좀 귀찮긴 하겠다.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듣고 따라 말하기 뭐는 거.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청각 집중력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보여요. 어쨌든 뭐 봐. 네가 오늘 배웠던 거, 뭐,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를 낸다, 이런 걸 통해서 잘 하고 있어, 지금. 다만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제발, 플리즈.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뭐야. 제발, 틀릴까봐 소리 안 내는 건 절대로 그건 오히려 더 독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맞든 틀리든 일단 소리를 내. 그러고 나서 틀렸으면 쉐도잉이라는 거, 선생님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쉐도잉, 어떻게 듣고. 따라 하는 거, 듣고 따라 하는 거. 원래는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너한테 어려울 것 같고, 듣고 바로 따라 하기. 연습 좀 하세요. 꼭 소리 내야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여보. 여보.